오늘을 있게 하고 내일을 변화시키는 것, 바로 역사가 지닌 위대한 힘이겠죠. 지금의 서울, 지금의 송파가 있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역사 속을 거쳐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백제는 이곳 서울을 맨 처음소로 삼은 나라인데요. 옛날 옛적의 오늘은 그 거룩했던 백제의 기록을 가능케 한 몽촌토성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올림픽공원을 따라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몽촌토성. 토성이란 흙토자에 성성자를 써서 말 그대로 흙으로 만든 성을 뜻하는데요. 몽촌토성은 풍납토성과 함께 백제가 서울에 수도를 두었던 한성 백제 시기에 만들어진 토성입니다. 남한산성에서 뻗어내린 자연 구릉을 이용해서 이중 구조로 축조되었는데요. 때문에 일정한 모양을 띠고 있지 않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죠. 작고 낮게 솟아있는 둔덕들의 모습이 성벽이라 보기엔 자칫 허술해 보이지만 곳곳엔 토성의 역할을 말해주는 흔적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목책과 해자입니다. 북쪽으로는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목책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깊은 구멍을 파고 큰 나무를 박아세운 뒤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조기둥을 세우는 형식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목책의 높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m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현재 몽촌토성에 있는 목책은 당시의 목책 기둥 자리를 복원한 것으로 두 기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발굴 조사를 통해서 한 곳의 목책 자리는 목책이 아니라 당시 성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축한 흔적으로 밝혀짐으로써 현재 한 개의 목책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자는 성벽을 침범하는 적들을 물길로 방어하고자 만들어진 것인데요. 목책 아래에 설치되어 있어서 목책과 해자를 봄으로써 몽촌토성의 또 다른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벽의 정상부 네 곳에는 주위보다 토단을 높게 쌓아 올려 적의 침입을 경계하고 전투를 지휘하는 장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1983년부터 1989년까지 6년간의 발굴 조사를 거쳐 모습을 드러낸 몽촌토성. 당시 각종 토기류와 유물들을 비롯해 4채의 지상 건물터와 12곳의 움집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중 4곳의 움집터는 산책길 인근의 움집터 전시관에 복원돼 있는데요. 지난 3월엔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생생히 체험할 수 있도록 새로이 개편을 마쳤습니다. 이번 전시관 개편은 기존의 움집터 전시관 전시실 내에 있던 백제의 주거지 위에 실제 발굴 현장을 그대로 옮겨놓아 더욱 현장감 넘치는 발굴 현장을 재현했다는 것입니다. 네 곳의 움집터 내에서 발견된 백제의 토기 조각 등의 유물을 같은 장소에 재현하고 발굴된 주거지 위에 방한선을 구획하고 실제 유물의 발굴 도구와 실측 도구를 전시함으로써 발굴 과정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시는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몽촌토성 발굴 10개년 계획과 연관하여 시민들이 서울의 고대 역사를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생생한 역사학습과 체험학습의 기회를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몽촌토성 발굴의 역사까지 현장감과 생동감이 느껴지는 움집터 전시관 우리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다. 몽촌토성을 돌아보며 떠오른 말인데요. 그저 다른 시대가 남긴 기록으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느껴보고 체득하면서 우리 역사의 깊은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 또한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